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렬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데이터들을 이제 크기 순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정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작은 것부터 큰것 순으로 재배열하는 것,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걸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이렇게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즉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도 하고. 정렬은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옛날에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어떤 순간에 컴퓨터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아마 정렬을 하고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 뭐 이런 그런 비슷한 글을 아주 옛날에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뭐 하여간 이제 그 정도로 정렬이라는 것은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가장 자주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정렬 알고리즘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 정렬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어떤 코딩 예제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정렬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버블 소트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버블 소트는 이 그림이 지금 버블 소트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버블 소트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8, 4, 1, 7 이렇게 해서 2까지 지금 8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버블 소트로 정렬을 할 때, 버블 소트는 우선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서, 요 예에서는 13이겠죠. 이 13을 맨 마지막 자리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13을 이 자리로 가져오는 거죠. 물론 13을 이 자리로 가져오기 위해서 2는 이 앞쪽 어딘가로 이렇게 옮겨졌겠죠. 근데 2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뭐 이런 건 일단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어떻게든 맨 마지막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13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야 될 자리를 이미 찾아간 거죠. 그 정렬을 했을 때 제일 큰 값은 맨 끝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이 13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전부터 7개였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다시 이 7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인 11을 찾아서 이 7개 중에 맨 마지막 자리인 이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역시 이 11에 대해서도 잊어버려도 됩니다. 즉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그냥 원래 6개밖에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6개 중에서 제일 큰 8을 또이 자리로 갖다 놓고,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데이터가 원래 5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은 물론 7을 이 자리로 갖다 놓고, 이제 이런 일을 쭉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데이터가 2개만 남았을 때둘 중에 더큰 값을 이두 번째 자리에 갖다 놓는 순간 정렬이 종료되겠죠. 이렇게 정렬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버블 소트인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가장 큰 값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맨 마지막 자리로 옮겨 놓을 거냐라는 게 이제 설명이 되면 버블 소트 알고리즘이 완전히 설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처음에 가장 큰 값을 찾아서 맨 뒷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버블 소트는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 데이터를 비교해서, 만약에 내가 내 다음에보다 크면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4, 8 이렇게 자리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자리를 볼 차례니까, 두 번째 자리에는 역시 8이 있죠. 그럼 또 8과 1을 비교해서 8이 더 크니까 8과 1이 또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 1이 1이 오고 8이 여기 오겠죠. 또 8과 7을 비교해서 8이 더 크니까 또 둘이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7, 8 이렇게 되겠죠. 또 8과 11을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8보다 11이 더 큽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리는 여기니까 11과 13을 비교하면 역시 13이 더 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과 5를 비교해 보면 13이 더 크니까 5와 13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현재 이 자리에 13이 있으니까 13과 그 다음 2를 비교해서 13이 더 크니까 결국 13이 1이 오고 2가 1이 오고, 그 결과가 이 밑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4, 1, 7, 8, 11, 5, 2, 13 이렇게. 이렇게 하면 13이 여기까지 가겠죠. 왜 13이 여기까지 갈까요? 이렇게 이제 값을 첫 번째 값부터 이렇게 쭉 스캔하면서 각각의 값을 자기 다음 값과 비교해서 내가 내 다음 값보다 더 크면 자리를 바꾸는 일을 하면, 사실은 다른 값들은 뭐 이렇게 자리를, 그 와중에 다른 값들은 이렇게 자리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다른 값들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장 큰 값의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값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이 가장 큰 값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스캔을 해오니까 내가 가장 큰 값을 만나겠죠. 그러고 나면 이 가장 큰 값은 맨 마지막까지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자기 뒤에 값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크겠죠. 따라서 자리를 바꾸고, 또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서 또그 다음 값하고 비교하는데 또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더 크겠죠. 따라서 가장 큰 값은 맨 마지막 자리까지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값들은 어떻게 되는 뭐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큰 값이 맨 마지막 자리까지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값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가 원래 7개라고 가정을 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하면 11이 이 자리까지 몰려가고, 이렇게. 그것이 버블 소트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블 소트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보죠. 일단은 이 그림에서 이한칸한 칸을 우리가 이제 한 스텝이라고 본다면, 매 스텝마다 데이터의 개수가 1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정렬할 데이터의 개수가 8개였는데, 그 얘기는 배열 인덱스 0에서 7까지가 정렬의 대상인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데이터가 실제로는 하나 줄어드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가 7개여서 배열 인덱스로 치면 0에서 6까지가 소탈 데이터고, 그 다음엔 0에서 5까지, 0에서 4까지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에 0에서 1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을 때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코드에서 변수 i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i가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소트 대상인 데이터, 마지막 데이터의 배열 인덱스를 우리가 i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i는 n-1이고, 데이터가 n개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은 n-2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1이 될 때, 1까지만 가면 되죠. i가 0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두개 남았을 때 하면 끝이고, 하나 남았을 때는 뭐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i가 n-1에서 0보다 큰 동안, 즉 1까지만 가는 거죠. 한번 할 때마다 i를 1씩 감소시키고, 자, 실제로 코딩을 해보죠. 역시 입력받는 부분은 뭐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금까지와 똑같이 입력을 받았고, 첫 번째 포문은 i에 대한 포문인데, i는 n-1에서 i가 0보다 큰 동안, 즉 1까지만 내려가면 됩니다. 한번 할 때마다 i를 1씩 감소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포문을 한번 도는 것이 이 그림에서 이렇게 밑으로 한칸 내려가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i가 정해졌으니까, 그럼 이 안에서 할 일은 데이터 0에서부터 데이터 i까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데이터 i 자리로 몰아가는 게 여기에서 할 일입니다.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에서 어떻게 했죠? 첫 번째 값부터 시작해서 이게 i면 i까지 갈 필요는 없고 i-1까지 이렇게 쭉 스캔하면서 각각의 값을 자기 바로 다음 값과 비교해서 더 크면 자리를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두 번째 포문은
J가 0에서 J는 I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I-1까지만 가면 되죠. J값을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한 일은 데이터 J와 자기 다음 값, 그러니까 데이터 J와 자기 다음 값인 데이터 J 플러스 1을 비교해서 만약에 데이터 J가 내가 더 크면 데이터 J가 데이터 J 플러스 1보다 더 크면 그때 자리를 바꾸는 거였죠. 여기서 하는 일은 데이터 J와 데이터 J 플러스 1을 우리가 자리를 바꾸는 걸 보통 스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두 변수의 값을 스웹할 때는 항상 그둘 중에 하나를 잠깐 임시로 다른 곳에 써두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다른 값을 쓰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한 값, 다른 값을 그 자리에 쓰고, 그리고 데이터 J 플러스 1, 다른 쪽에는 아까 다른 곳에 잠시 저장해 두었던 값을 쓰면 두 값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버블 소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건 그냥 소트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는 것인데 한번 해 볼까요? 데이터를 10개 4, 1, 5, 10, 1, 9, 뭐 3, 2, 8, 하나, 둘, 셋, 넷, 다섯, 8. 이렇게 보면 지금 한 줄에 하나씩 출력했기 때문에 1, 1, 2, 3, 4, 5, 8, 8, 9, 10. 정렬이 잘 되었죠. 자, 이것이 버블 소트 알고리즘입니다. 아주 작은 작고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거의 모든 테크닉들이, 뭐 그건 그 말은 조금 지나치네요. 하여간 이런 정도의 코드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이런 정도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코드로 이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에서 프로그래밍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 걸 이제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종이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 그것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코드 15, 마지막 이제 코드 15에서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 문제는 역시 사용자로부터 N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데 이번에는 정수가 하나씩 입력될 때마다 현재까지 입력된 정수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1이 입력되면 1이라고 출력되고 그 다음에 3이 입력되면 1, 3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2가 입력되었으면 현재까지 입력된 정수가 1, 3, 2이니까 그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면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가 입력되면 뭐 1, 2, 3, 5 이렇게 1, 2, 3, 5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입력되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제 정수들을 정렬하는 문제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현재까지 입력된 정수들을 그냥 배열에 쭉 저장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금방 우리가 했던 그 버블 소트 같은 알고리즘으로 물론 정렬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 3, 2, 5 이렇게 입력이 됐으니까 그 1, 3, 2, 5를 버블 소트 알고리즘으로 정렬하면 1, 2, 3, 5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 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매우 비능률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단계에서 4가
된다면 이미 그 전에 내가 1, 2, 3, 5를 정렬해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 1, 2, 3, 5는 이미 이렇게 1, 2, 3, 5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지 새로운 값이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인데 다시 이 다섯 개의 값에 대해서 버블 소트를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그것은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많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일을 이제 더 어렵게 하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이미 134679라는 여섯 개의 정수가 입력이 되었고 여기서 이 순서대로 입력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731649뭐 이런 순서로 입력이 됐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매번 그것을 정렬해서 이제 출력을 했으니까 이전에 입력된 정수들은 이미 정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렬을 할 거니까. 그래서 134679가 이미 정렬된 상태로 이렇게 배열이 있는데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데 새로운 값 5가 이번에 입력이 됐어요. 그럼 이 5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물론 이제 금방 제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한 건 뭐냐면 이 5를 그냥 이 마지막 자리에 5를 저장한 후에 이 데이터 전체를 버블 소트 해버리면 당연히 정렬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불필요하게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쉽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5를 제외한 나머지 정수들은 이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순서를 손볼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이 새로 입력된 정수 5를 자기 자리에 5는 물론 4와 6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4와 6 사이에 5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4와 6 사이에 5를 끼워 넣을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4와 6 사이에 5를 끼워 넣으면 된다는 거를 처음부터 알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를 내가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이 수들을 쭉 검사해 보는 거죠. 즉, 이 앞에서부터 이 수들을 5와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5보다 큰 애가 나타나면 혹은 5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타나면 아, 얘 바로 앞에 내가 5를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방법은 거꾸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검사를 해서 9, 7, 6 이렇게 검사해서 처음으로 5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타나면 아, 얘 뒤에 5를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검사해서 5보다 큰 애가 나타날 때까지 혹은 뒤에서부터 검사해서 5보다 작은 애가 나타날 때까지 검사한다면 5가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두 가지 방법은 뭐 그게 그거 똑같은 그러니까 대칭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5가 들어갈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1, 3, 4, 6을 한 번씩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내가 5를 끼워 넣으려면 배열에서 중간에 어떤 값을 끼워 넣으려면 이 뒤에 있는 값들을 내가 한 칸씩 뒤로 이렇게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 7, 9를 다한 칸씩 이렇게 뒤로 옮겨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5가 들어갈 자리를 찾기 위해서 5보다 작은 값들을 다한 번씩 봐야 하고 또 실제로 이 자리에 5를 넣기 위해서 5보다 큰 값들은 다한 칸씩 뒤로 이동시켜야 하니까 항상 이 모든 값을 다 보거나 건드려야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뒤에서부터 검사를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9를 볼때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느냐면 아, 9는 5보다 크니까 어차피 9는 이 뒤로 한칸 가야 될 일이죠. 5가 어디에 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9보다는 앞쪽에 들어가야 하는 건 분명하니까 9는 어차피 한칸 뒤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9를 한칸 뒤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7을 보면 7도 5보다 크니까 어차피 한칸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7을 그냥 이 9가 있던 자리에 씁니다. 이렇게 써도 되죠. 왜냐하면 9는 이미 한칸 뒤로 이사를 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7을 덮어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7, 9. 그 다음은 6. 6도 5보다 크니까
6도 한칸 뒤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6, 7, 9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를 볼 차례입니다. 그 4를 봤더니 드디어 5보다 작은 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뒷자리에 내가 5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원래 여기에 있던 값이 지워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순서로 어차피 뒤로 한 칸씩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 앞쪽에 있는 1이나 3은 볼 필요가 전혀 없어지죠. 볼 이유가 없죠. 따라서 그냥 여기에서 스탑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평균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의 데이터만 내가 보면 된다는 거죠.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TMP가 5가 아니라 TMP가 뭐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클 테니까 전부 이렇게 뒤로 한 칸씩 가고 1도 뒤로 한칸 가고 그리고 이제 이 배열의 끝에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값이 없으면 아, 첫 번째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ordered list라는 것은 이제 순서화된 리스트. 그러니까 값들이 뭔가 크기 순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에 새로운 값을 새로운 값을 이제 끼워 넣는 알고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합니다. 한번 코딩을 해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미리 입력을 다 받아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의 개수 n만 입력받고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입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역시 i = 0에서 i가 우리는 이제 데이터 개수는 그냥 n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 입력된 값을 무작정 처음부터 배열에 써주지 않고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배열에 쓰면 안 되죠. 일단 임시로 내가 이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값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입력을 받을 때 그림하고 똑같이 이제 TMP라는 변수를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next int 해서 입력을 받은 후이 값을 이제 어디다 끼워 넣을 건지를 찾을 때 우리가 이 배열의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럼 현재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i개겠죠. 이 코드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엔 i가 0이라는 얘기는 현재 이 배열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 i가 1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한 개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J를 맨 마지막 데이터의 개수가 i개라면 배열 인덱스는 i-1에서 0까지니까 자 이걸 for 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while 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while 문을 돌면서 J를 i-1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현재 입력된 맨 마지막 데이터인 거죠. 그런 다음 언제까지 이 데이터 J가 이번에 새로 입력된 데이터 TMP보다 큰 동안이라는 것은 뭔가 작거나 같은 애가 TMP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타날 때까지 이런 뜻이죠.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 J를 우리가 데이터 J를 한 칸씩 뒤로 보내기로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 J를 한 칸씩 뒤로 보낸다는 것은 데이터 J 플러스 1 자리로 보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J 값을 1씩 감소시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보면 i가 현재까지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제가 여기를 i라고 그렇죠. 자,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미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가 지금 6개입니다. 그러면 i가 6인 경우이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배열 인덱스 0에서 5까지
0에서 5까지 데이터가 있겠죠. i가 6이면. 그러면 우리가 요 마지막 값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j를 i-1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감소해 가면서, 이 데이터 j가 만약에 etmp보다 더 크면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이 while 문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j를 i-1에서 시작해서, 만약에 데이터 j가 tmp보다 더 크면 데이터 j를 데이터 j 플러스 한 번째 자리, 이 j 번지에 있는 애를 j 플러스 1번지로 보내는 거니까 한칸 뒤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 다음 j를 1 감소시켜서 그 다음 값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tmp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타나면, 요 예에서는 지금 j가 요 4를 가리키고 있을 때 tmp보다 4는 이제 5보다 작죠. 그러면 5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현재 j가 가리키고 있는 자리, 현재 j가 여기일 때 데이터 j가 tmp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이 tmp가 들어갈 자리는 현재 데이터 j 플러스 1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j 플러스 1 자리에 tmp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 하나를 지금 이 코드가 깜빡하고 있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배열에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것도 마이너스 1보다 큰게 없죠. 그렇게 되면 J가 이렇게 1도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1도 한칸 뒤로 물러나고 J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J가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교할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while 문을 돌지 않고 스탑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while 문은 j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에만 while 문을 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while, 그리고 이제 j가 음수가 되어서 빠져나오면, j가 마이너스 1이 되면 j 플러스 1은 데이터 제로가 되니까 그 경우에는 맨첫 번째 자리에 etmp를 저장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서트하는 ordered list에 인서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가 인서트 될 때마다 그 현재까지 입력된 데이터를 정렬된 상태로 화면으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출력하는 루프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또 i equal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i라는 변수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i를 쓰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J는 써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안전하게 K를 하겠습니다. K equal 0에서 K가 데이터의 개수, 여기서는 그냥 이제 현재까지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니까 지금 요 시점에서 이미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I 플러스 한 개죠. 왜냐하면 요 포문을 딱 들어올 때 I 개가 이미 있었고, 요 포문의 여기에서 하나를 더 받아서 저장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i 개가 있습니다. i 플러스 한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i 플러스 한 개니까 인덱스는 0에서 i까지 돌아야 되겠죠. 그리고 k를 증가시키면서 system.out. 이번에는 프린트 라인을 하지 않고 그냥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바꾸지 않고 데이터 K를 출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칸을 띄워야 숫자들이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줄을 바꿔주겠습니다. 시스템. 이렇게. 그러니까 요 포문에서는 줄을 바꾸지 않고 i 플러스 한 개의 데이터 정수들을 그냥 한 칸씩 띄워서 쭉 출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줄을 바꿔주면 이 다음번에 또그 다음 줄에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10개인데 5, 그러면 5가 출력되고, 2, 그러면 2, 5가 출력되고, 1, 2, 5, 1, 2, 5, 9, 뭐또 5.
1259 3 123559 뭐 마이너스 4 100 이렇게 뭐잘 되고 있죠. 이렇게 항상 현재까지 입력된 정수들을 정렬된 상태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이 1장 제1절에서의 이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강의 노트에 제가 이제 연습 문제들을 몇개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 이 코드 8에서 코드 15까지 제가 어떤 좀 전형적인 그 간단하면서도 전형적인 프로그래밍 문제들의 예를, 그 지금까지 우리가 한이 프로그래밍은 사실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긴 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C 프로그램하고 똑같죠.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뭐 정수를 입력받는 요 함수가 뭐냐, 그 다음에 배열을 선언하는 요 방법의 차이, 출력할 때 printf 대신에 뭐 system.out.println을 쓴다는 것, 맨 바깥쪽에 이렇게 class code라는 게한겹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이 실제 이 코드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뭐 사실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C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제가 말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C 자바, 굳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뭐 얘기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예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코드 8에서 코드 15까지 다뤘던 이런 종류의 프로그래밍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이제 능숙하고 뭐 이런 정도는 이제 네임으로도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뭔가 낯설고 능숙하지 않고 쉽게 쉽게 이렇게 잘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 자바 언어를 배우는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바 언어의 어떤 문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런 이제 어떤 풀수 있는 능력,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복잡한 문법을 자꾸 배운다고 해서 더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연습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 제 강의 홈페이지에 제가 작성한,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코드들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본인이 풀어보고 또 제가 작성한 코드와 비교도 해보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실제 운동장에서 몸으로 축구는 안 하고 그냥 축구에 대한 이론 강의만 듣고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절대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제 1장의 첫 번째 섹션은 여기까지입니다.